주민등록 등록표 초본.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담당자 전화 02-2231-1646 신청인 홍길남 1911년 11월 11일, 2006년 06월 30일. 성명. 이거 뭐, 이 철자법이라든가, 뭐, 맞춤법이라든가, 띄어쓰기, 또, 이 점자 요새 개편된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점자로 잘 나오네. 그리고 표도 이해가 가능합니까? 표도 이제 이해가 가지. 요런 표도로 이제 요새 이제 개혁된 그 점자로 나오니까 요 이제 예, 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그 개정된 점자 표기를 이렇게 많이 모르니까 대충만 봐도 이렇게 뭐잘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 딱 맞게 잘돼 있어. 그러니까 아무튼 요금 네. 통장 내역서 뭐통 통장 내 통장 뭐 내역서 뭐 각종 통신사에 나오는 그런 청구서들 뭐 이런 게 가장 또 필요하겠지. 아니면 또 어떤 간단한 이런 책 같은 거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또 임대 내역서 이런 거 그런 거 점자로 이렇게 출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거지. 훌륭하지. 요게 이제 자만의 부분 이제 이 굳이 뭐 무슨 그 어떤 그 특정 저기에 두지 말고 예를 등초본만 된다든가 뭐 가로전을 증명해야 된다든가 아무튼 폭넓게 이렇게 이 점자 단말기라는 그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거하고 요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 단말 점자 단말기에 출력이 되고 확실하게 된다면은 이거 아주 높은 그 인프레가 발생할 수 있죠. 점자는 단말기만 해도 접근성이 엄청난 그 혁명을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이런 모든 증명서라든가 모든 거뭐 녹음 아니 그 저기 요금 청구서라든가 이런 뭐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뭐 보내주는 거 물론 이제 요새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뭐 점자 이렇게 가지고 보내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단말기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열린다면 진짜 좋은 거지.